이번 시간에는 현장에서 목수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줄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줄을 수평으로 놓거나 멍매김을 할때 사용하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. 실끝을 잡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정도 이렇게 감아줍니다. 건 상태에서 줄을 탱탱하게 당긴 후에 끈을 쭉 밀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. 됐죠? 풀어줄 때는 당겨서 다시 풀리죠? 당겨 풀어주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더 해보면, 여기서 손가락을 넣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집어넣고, 탱탱하게 한 후에 줄을 반대편으로 가져간다는 거죠. 당겨 놓으면 되겠습니다. 푸는 방법은 다시 당겨서 위에 잡고 풀어주면 되겠죠.